골프와 골프의 행복한 나날. 그 둘은 완벽한 커플이었다. 아, 그거 저거 저거 하나 주세요. 골프야, 솜사탕이야, 솜사탕. 어이, 너 네 여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도 말이야. 어? 야, 이거 뭐야? 여친의 과거 이야기인가 본데요? 저 남자는 누구야? 보프가 아닌데? 아, 바로 전 남친 타비의 모습이군요. 어? 이게 탑의 진짜 얼굴인가 보네. 그렇게 투명 해골인간이 되어버린 탑이 그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와, 오, 야, 탑이 예전에 되게 잘생겼었네요. 저게 탑이 진짜 얼굴인 건가? 전 남친 탑이의 과거 이야기가 곧 출시가 된다고 해요. 야, 이거 무조건 플레이해야지. 자, 그래서 오늘은 탑이의 또 다른 모습인 네오 탑이를 한번 만나볼 겁니다. 잠깐, 넌 누구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데? 네오 세계에서 만난 네오 탑이와 네오 보프네요. 예. 아, 그 네오 집단이 우리를 찾고 있어가지고 대놓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 이제. 근데 여기서 널 발견한 거지. 실력 한번 봐볼까 그러면? 근데 이 네오 세상에서 탑이는 걸프랑 전 여친이 아닌가 본데요? 처음 만난 느낌입니다. 빰빰빰빰. 오케이. 아, 이제 좀 제대로 되네. 와, 근데 이거 네오 탑이 버전. 어, 디자인 겁나 멋있는데요? 약간 탑이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 약간 그러네요. 어, 템포 올라가나? 가. 어, 자, 아, 아. 약간 예전에 본편에서 그 지하철에서 피코 처음 만난 거 마냥. 이 네오 보프도 버려진 지하철에서 탑이를 처음 만난 것 같네요. 여기에 약간 아지트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본데. 피코도 그 지하철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만났었잖아요. 끝난 것처럼 하더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과연 요 네오 세상에서의 탑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행복했으면 좋을 텐데. 꽤 좋았어. 하지만 넌 여기서 이제 당장 떠나야 해. 왜 가라는 거야? 나의 특별한 손님이 도착한다. 떠나. 싫어! 3, 2, 1, go. 야마! 니가 여기 전세 냈어? 이번 노래 라스트 찬스. 목숨을 살려줄 뭐 마지막 기회 뭐 이런 뜻인가요? 탑이가 말한 특별한 손님은 뭐죠? 얘 뭔가 나쁜 짓 하려는 것 같은데 탑이. 약간 네오가 이 스나펑 네오 세계에서 각종 범죄들이 되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약간 범죄도시 느낌이야 여기가. 아니 이거 랩 배틀 재밌게 했다가 갑자기 화내고 쫓아내는 건 이건 무슨 경우야? 네 특별한 손님? 정체가 궁금하구만. 알려줘야겠어 나한테. 오야 네오 버전 난이도 상당한데요? 와우.
네오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진짜 장난친 과거 이야기 나왔을 때 전 남친과 그 타비의 아니 타비와 막판에 엄청난 걸 보여주는데요. 어우 템포 올라온다 또. 오우 정신 차려. 야, 여기가 문제인데. 와! 아하하하하! 아, 요새 왜 이래? 푸나뽕 진짜 나이도. 넘어가자! 제발 좀. 고비는 넘긴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야, 방심하지 마. 오, 케이지 벌면서 해야 돼. 아니 특별한 손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이제 끝내줘 되지 않았냐 탑이야? 나 잘못했어. 보내줘. 근데 손님 네 마음대로 만나고. 나 그냥 갈게. 이제 좀 그만 좀 보내줘. 그래도 뭐 위기는 넘긴 것 같아서 이거 안정권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와, 그 템포 겁나 빨라질 때 거기가 완전 위기였어. 후, 그래야 나 간다는 거 뻥이야. 네 특별한 손님이나 한번 보여줘봐. 뭐야?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이 꼬맹이 이제 너와의 놀이는 끝이다. 오. 네오탑이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 야! 너 걸프한테 뭔 짓 했어? 걸프 어딨어?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탑이 뭔 일이야? 잠깐만, 특별한 손님이 저 네오탱크맨이었어. 쟤네 저 잡으려고 아주 난리잖아요. 다 필요 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3, 2, 1, 고! 잠깐만, 이거 제노사이드 노래 같은데? 어제 노래 템포가 좀 수상합니다. 어제 우와. 엄청납니다. 이것도 게이지 줄어들어. 각성한 네오탑이 엄청난 템포와 실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진정한 각성한 탑의 모습 너무 무섭습니다. 와, 요새 모두들이 왜 이렇게 다 손가락이 커질 것 같냐? 이거 기존 제노사이드보다 더 빠른 거 맞죠 이거? 오, 멋있긴 해. 하비가 확실히. 이것도 네오 리믹스 버전 제노사이드네. 오우, 하비도 멋있고 노래도 간지나게 뽑힌 것 같네요. 더 이렇게 중심 없지. 이제 차려. 집중해. 박수를 짝짝짝짝짝. 안 돼. 오늘도 처참하게 박수. 이번엔 템포 좋은데? 우리가 한 번 더 오잖아. 죽는다.
와 클리어인가? 보내줘 우리 걸프 더 어디다 숨겨놨어? 아직 안 끝났네. 오프 마이크 빛나는 거 봐요. 예전에 약간 위치보드 하는 것 같기도 하네. 이거 느낌이 적당히 해. 아, 나 간다. 어? 뭐야? 뒤에 이야기가 또 있어? 다음에 뵙시다.